밤새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잠 못 이룬 영호 씨. 제작진의 도움으로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. 행여나 어디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가 불편하세요? 고기만 아프세요? 이렇게 타고 내려오세요. 타고 내려오세요. 왼쪽만. 뭐 때 때로는 오른쪽도 가고 오른쪽도. 허리에 주사를 맞으세요. 병원비 걱정에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받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. 김용호 씨는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하는 증세가 있는데 이 증세는 기본적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생긴 병입니다. 그 척추 협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척추 협부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4번뼈하고 5번뼈가 어긋나서 4번뼈가 5번뼈보다 배 쪽으로 돌출이 되는 병입니다.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고요. 그 수술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레이저 수술 이런 건 되지 않고 이제 금속 나사로 고정을 시키고 유합시키는 이제 유합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요양기간을 가져야 될 정도의 수술인데도 그걸 감수하고 수술을 받을 정도니까 꽤 심한 통증이라고 봐야 되겠죠. 건강하게 버텨야 어머님 곁을 지킬 수 있는데 마음이 또 무거워집니다. 수술을 돈도 없지만 수술을 한다고 가정해도 요양원 그 수술, 요양원 시설에서 조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재활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를 누가 돌봐야 될지 그게 가장 저한테는 걱정이 되고 또 일단은 수술을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참 첩첩 삼중입니다. 예.